경찰서와 소방서, 구군청 할 것 없이 일선 공무원들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폐쇄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격리되는 동료 직원들까지 덩달아 늘면서 공공시스템 공백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경찰관 가운데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사과 직원으로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가 나오면서 동부경찰서는 수사과 직원 33명을 자가격리시켰고 성서경찰서 형사도 코로나19에 걸려 7명이 자가격리와 함께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달성경찰서 다사지구대는 폐쇄된 건물 안에서 경찰관 11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무슨 취식으로 듣고 나가서 체포하고 보니까 그쪽 종교교인이다.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계속 지구대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공공기관 폐쇄와 격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내근 직원이 근무한 대구 중부소방서는 꼭 필요한 화재 출동 인력을 제외하고는 건물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역시 수사관이 감염돼 5층 일부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서구청 세무과가 있는 서구의회 건물도 폐쇄됐고 한국전력 서대구지사와 남대구지사, 대구여고와 한아린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폐쇄되는 장소도 또 격리되는 인원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시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의 망마저 멈추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